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 이는 성령으로 공평하사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혜로 나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깐 뒤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무대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 모든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우리 아이 성도들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셔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그리고 특채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일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천성을 향해 나가는 아름다운 그 신앙생활을 우리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장로님들의 그 가정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주의 성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
모든 간에 모든 일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십시다.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군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만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 노니 곧 광야와 이레반에서부터 금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수에 온 땅과 더 해지는 족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이기는 여자가 있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아까보다 어떠하냐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을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어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조상 모세에게 명령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라나 지우지 마라. 그리하면 너로 가듯이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라.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는 모두 24장으로 되어 있죠. 여호수아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모세 지도자를 이제 계승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전체 동 중부 동부 북부 남부 북부를 다 점령하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땅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그 지파들을 땅을 분배해 주는 그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는 그 과정까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그런 성경이 여호수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시면서 이미 다 그 땅을 분배할 때 사람 계획대로 자기 어떤 생각대로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을 한 그대로 모세에게 명한 그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한 그 일을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가 다 하고 나면 사람 자기 생각에 어떤 지도자들이나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일을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한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고 성공을 했어? 그럼 그 분야 속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 그대로 해라.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가 왜 실패를 하느냐? 실패다. 목회 실패 성공을 내가 얘기해서는 참 그렇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목회가 어느 정도 선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면요 그만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크게 더 확장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목회자들 심령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꾸 예배함을 펴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정말 그건 허상된 일이거든요. 원래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목회 사역 방법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12명 데리고 목회하셨다. 그 12명이 보세요. 초대교회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뭐 수많은 사람이 오긴 왔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12명을 데리고 있어요. 목회라고 하는 거는 여러 저도 해봤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이제 우리 김지수 권사님 만났거든요. 만나서 얘기하면서
목사님 교회 다닐 때 그 참 어렸을 때 쭉 아주 성장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막 기도에 저 청계단 내리고 다니고 굴 속에 들어가서 막 예? 기도하라고 막 하고 그때는 굉장히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가 그렇게 생각난다고 그래요. 열심히 그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전도 토요일에 나와서 전도 막 하고 다니고 예? 그런다고 하면서 아이 굉장히 잘한다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마음이 한편으로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육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그걸 자기가 혼자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는 이루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서 여러분 꼭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죠. 그대로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땅을 막 분기 너 열심히 했어. 넌 좋은 그런 땅을 차지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39장에 안수기도를 해주죠. 12지파에게 아시죠? 안수기도를 해준 그대로 가나안 땅에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굉장히 이 여호수아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자기 스승이 모세에게 했던 것을 뻔히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오늘 보세요. 쭉 지금 예. 이 땅을 내가 너희 보이는 이 땅은 내가 다 줄 것인데 문제는 네가 그 일을 할 때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7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켜. 모세가 내게 명령한 너에게 명령한 그럼 모세가 받은 것은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래. 그럴 때 어디로 가든 네가 형통할 것이다. 자 8절에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은 묵상하면서 되새김을 하라. 어제 제가 그 어떤 화장실 가니까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듣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금방. 그리고 사람이 보는 것은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 내리 속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목회자들은 그렇게 들으면은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착각이죠. 포기해야 돼요. 성경을 왜 제가 강조하면서 보라고 하느냐? 안 보면 어때요? 소용없어요. 듣는 것 가지고는. 아멘 하면 별수록 해봐요. 이게 안 돼. 사라지는 거예요. 들었어. 근데 잊어버린다고. 근데 자기가 뭐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았으면 또 자기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내리에 놔둬요. 보는 것은 어느 단계 조금 길게 갈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켜 행하라. 자기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강조했던 얘기가 있을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류예요. 부활? 체험해야죠, 자기가. 부활했다, 예수 부활했다. 그거는 2000년 전에 사건이지.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체험되지 않는다고 하면 부활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 없는 사람들 보잖아요. 목사님도 보고 장로님도 보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음에 가까우면서 깨끗하게 부활을 보면서 승부를 거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 들었기만 했어요. 자기가 부활의 사실을 확증하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깨끗한 승부를 거는 거죠. 죽음이 오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막 발버둥 친다고, 뒤로 발버둥 친다고 해서 안 된, 그, 아, 그래, 내가 더 봐줄게, 더, 너는 영원히 살아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 육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는데 이 육체는 불완전한 거예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전가성 때문에 죽음이 왔거든요. 너 선악과 먹어. 먹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하는 사망 선고를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이 육체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뭐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뽀그덕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체험이 안 됐으니까 부정하는 게 죽음은. 다른 사람 다 와도 나는 안 올 것이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다 옵니다. 다. 언젠가 몰라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나에게 닥쳐올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갑작스럽게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막 아프고 병들고 뭐가 암이 있고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의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 그 죽음 안고 가겠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떤가 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뭐 몇 년 기간이 아니라 그 병 나면 또 살겠지라고 상당히 연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안 죽을 것처럼. 그게 왜 그러니까? 체험되지 않는 신앙 때문에. 천국? 말은 잘하죠. 들었죠.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영원한 생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은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데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40년 전에 가봤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봤던 사람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그에게 뭐예요? 너 이미 그 체험한 거 그대로 가서 하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2019년도를 다 뭐예요? 맡겨주셨어요.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주신 것을 어떻게 내 생각대로 아 오늘 이렇게 했었어 아니라 이 아침에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그 현장에 계셔서 일하는 대로 내 몸을 주님의 도구로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를 사용해 주세요. 뿔나고 못된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그대로 내가 따를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시고 또 그것이 내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을 때 삶의 현장 속에서 주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을 내 스스로 보면서 내가 놀라는 거죠. 충격이죠. 그 일을 내가 그렇게 못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 누가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막 폭발 직전인데 주님께서 뭘 통해서든지 뭐예요. 그 현장에서 그걸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막 지금 애들한테 하고 싶은데 주님이 들어와서 너 가만히 눌려있어. 저도 그러거든요. 애들 이렇게 다 커가지고 다 이렇게 있는데도 어떨 때는 자기도 생각도 막 해나가요. 그러면 예전 같은 거야. 예. 이렇게 할 텐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주님께서 그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요. 그걸 다 그런 것들을 주님이 정리해 가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행적을 우리가 이렇게 되짚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듣는 것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으로 보고 또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체험되면서 그 느끼는 것은 적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우리가 보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자리하고 그 말씀이 체험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영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인을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